유소년 축구 선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구 국제 심판 김종혁입니다. 김종혁 심판님이 생각하시는 심판이란 무엇인가요? 심판이란 경기 중에 선수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페어플레이를 유도하는 게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김종혁 심판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심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도 어릴 때도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는데 큰 부상을 당했거든요. 무릎 수술 두번 하고 독일 가서 또 치료를 받고 왔는데 도저히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제 은사님께서 심판을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기 규칙도 없고 이렇게 인터넷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판이란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지역에 있는 선배님한테 찾아갔어요.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 복 좀 주십시오. 경기 규칙 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요. 거의 그 선배님한테 매일마다 찾아갔어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오전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동장에 나와서 심판 보는 거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심판 교육을 받게 됐어요, 이제. 근데 3교 교육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상급을 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국제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1급 자격증도 무조건 따야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이제 포커스를 국제 심판에 포커스로 두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선 상대방 선수를 다치게 하는 행위예요. 뒤에서 막 백태클을 한다든가 옆에서 막 차근을 한다든가 그런 행동과 또 서로 간의 싸움이나 욕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축구장에서는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잘못된 판정을 겪은 후로 계속 경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수가 보기에는 아, 난 넘어졌는데 주심이 안 부러졌어요. 나는 걸지도 않았는데 주심이 부러졌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건 생각의 차이만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실수는 할수 있어요, 이제. 근데 그때 그걸 감정을 계속 쌓아두고 이렇게 심판 판정 계속 막 속으로 불만 갖고 항의를 하다 보면 그 선수는 자기 플레이를 못할것 같아요. 그 경기 끝나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 감정 컨트롤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선수가 내 동료가 보이면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심판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은 선수는 누구였는지 궁금해서 좀 알려주세요. 운동장에는 두 종류의 선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넘어지기만 하면 심판을 보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어딨나, 심판이 불어주나 안 불어주냐. 또 다른 부류는 그냥 내가 넘어지고 파울을 당해도 끝까지 뛰는 선수가 있어요. 심판이 휘트를 불 때까지. 근데 저는 후자가 더 낫다 생각해요. 경기를 하는 이유가 끝까지 하기 위한 거잖아요, 경기를. 근데 경기를 스톱할 때는 주심이 휘슬을 불 때거든요. 그러니까 파울이고 아니고 기고는 이건 주심이 결정하는 거지 선수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뭐 정말 내가 파울을 당했는데도 호가 불 때까지 뛰는 선수는 정말 인성이 괜찮고 정말 젠틀한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승부 조작에 관한 뉴스를 보았는데 김종혁 심판님께서는 승부 조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구의 페어플레이란 뜻은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운동장에서 대가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위에 뭐 다른 걸로 뭐 이렇게 뭐 심판을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뭐그 팀을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승부조작 한다는 건 정말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없어져야 될 악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의 자리는 객관성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모든 심판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 실수로 승패가 뒤바뀌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력 있게 또 가까운 위치에서 또 어느 선수들을 잘 관찰하면서 판정을 내리려고 해요. 똑같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느 파울은 안 불고 똑같은 기준인데 어느 파울은 안 불고 어느 파울은 불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좋은 위치를 찾아다니죠, 저희가. 축구를 잘하는 선수보다 존경받는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제 꿈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 김종혁 심판하면 좀 되게 존경스럽다는 말을 되게 듣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항상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어디 가서 밥을 먹다는 거나 운동할 때, 학교 생활할 때, 또 집에서 잠을 잘 때든지 다 나쁜 짓 하진 않고 오직 정직하게 바르게 생활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김종혁 심판께서는 전에 축구 선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 부러운 점과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프로 축구 심판 보고 있는데 그 프로에서 뛰는 선수 보면 진짜 부러워요. 이 좋은 운동장에서 이 꽉 찬 팬 앞에서 축구라는 자체는 진짜 과연 유소년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과연 이 프로 운동장에 뛸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이 프로 운동에 뛴다는 건 행운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그 선수들이 정말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해요. 그런 분들 진짜 부럽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이제 뭐 심판한테 항의하는 거나 이제 관중한테 막 이렇게 공을 찾는다는 거나 그런 행동 볼 때 좀 아쉽죠. 축구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다섯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 제가 다섯 가지를 적은 이유는 이 다섯 가지를 어쩌면 지키기 최고 힘들지만 꼭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적은 거거든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분명히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준 것도 어쩌면 저는 부모님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인성이에요. 인성이요. 사회생활도 마치고 운동선수도 최고 중요한 게 인성인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제 배려할 줄도 알고 그리고 존중할 줄도 알고 그러면 아마 좀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공부예요. 운동하는 선수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하거든요. 그냥 공만 차고 이렇게 뭐 공만 차고 돌아서 쉬고 그러고 반복하다 보면은 유소년 시절이 지나가게 되면 되게 그 시간이 되게 아까울 거예요. 지금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줘야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축구 쪽만 하는 것보다는 공부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기 관리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 끝나고 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운동 끝나고 휴가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오락을 할 건지 아니면 집에서 쉬고 뭐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나가서 훈련을 할 건지 그래서 자기 관리가 진짜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친구예요. 친구는 운동하는 선수들은 전부 다 축구 선수들하고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 보는 친구들하고 또 항상 같이 다니기 마련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도 자기가 좀 깨우치거나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힘들 때 처음에 우리가 축구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저도 힘들 때 그러니까 심판을 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항상 19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심판을 시작이 됐는지 그 마음을 항상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축구가 때로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쯤 내가 어릴 때 언제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축구를 시작이 됐는지 그때는 되게 행복했잖아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